성탄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그 사실을 느끼고 또 체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성탄의 기쁨을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허소 주 찬송하여 서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2, 3분 동안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복된 성탄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늘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을 영으로 체득하고 체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성탄이 2000년 전 사건이지만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임재하는 사건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구와 어깨는 우리 환우분들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해 있지만은 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위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런 이 섬김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이 복의 복을 더하여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진들을 위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환우분들을 잘 살피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분들의 가족들,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섬김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육하신 그 성탄의 기쁨이 온 그 성도들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보신 분들은 함께 보시고 성경을 보신 분들은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가 안 좋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4대 강국에 딱 쌓여 있죠. 남북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죠.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어렵다. 특별히 이제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어저께 한 젊은이를 제가 만났어요. 청년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서 경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자기가 25평짜리나 30평짜리 아파트를 살면 평생 직장생활에도 사지 못한다. 그럴 것이 지금도 저 개포동 같은 데는 25평짜리가 18억이니까요.
계산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조리하다, 너무 이제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끝으로 하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못 살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민 가야 되겠다 할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정말 직장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것도 직장도 뭐 정부에 발표하는 거 보면은 직장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근데 그것도 60대, 50대, 60대 해서 막일하는 거 이런 사람들을 직장 한다고. 어느 대학에서는 말이 대학생들이 전등불을 끄는 그것도 직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올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시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피부적으로 굉장히 느낄 거예요. 저도 점심 시간에는 이제 식당에 가서 먹거든요. 지금 식당에 뭐 예전에 조그분들이 앱업 있었던데도 가보면 한 둘 정도 있고. 그러면 부부가 해요. 주방에서는 남편이 하든지 아내가 하든지 바깥에 서빙은 아내가 하든 남편이. 그래도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우울하더라고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뭐냐? 돈을 쓰느냐? 안 써요. 자꾸 책임만 놓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돌고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쓰지 않으니까 있는 사람들 지금 전부 뭐 정부에서는 엄청난 돈을 풀어서 이제 했다 그러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5%의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니까 경제가 어렵죠.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돈이 이제 나가기만 하고 그러니까 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뭐 비밀 금고에다가 자꾸 넣어놓고.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가? 오늘 성탄절입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떨 때 희망이 생길 것인가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혜성처럼 빛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특별하게 새벽별처럼 빛났는데 그 빛남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말이죠. 이게 우상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걸 떠나서 가려고 했는데 동서남북을 보니까 아무도 깜깜해. 그것도 거리가 뭐 이 하루 이틀 가는 거리가 아니고 거의 한 1년 걸려서 걸어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본 적도 없고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땅이지만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떠나갑니다. 거기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성경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후손들을 쭉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역사. 뿐만 아니라 뭐 다윗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굉장히 극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누구도 그에게 도와줄 그런 그 제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 그들이 뭐예요? 신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요셉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따라서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속에서 성경에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것을 갖다가 왕이 꾼 꿈을 해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탄생되기 직전에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생한 사건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는 이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랬듯이 한 몇백 년 동안 통치를 받고 있는 남의 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 분봉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로마에서 이제 허가해 준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예? 어쩌면 우리나라 오늘 시대나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독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독재니까 뭐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그때의 사람들의 삶이 피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을 보시면 목자들은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광야에 가서 그냥 양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목자 그러면 아이 사람으로도 인정해 줘요.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한 100년 전인가요? 그 정도 되게 되면 100년 전도 안 돼요. 저 이 우리 종로에 가도 있습니다만은 종로에 가보면 저 미동학교 있는 어딘가 제동학교인가요? 그 앞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다녔냐면요. 소위 백정들. 백정도 고기 푸주관에 고기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당시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고기를 팔아서 돈은 좀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목자들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인데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요? 물론 동방박사도 있습니다만은 목자들에게 밤에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바로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거기 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큰 빛이 나더니 거기에 뭐에 주의 사자가 거기에 있으니까 광채가 그들에게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아 놀라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말을 하기를 야 저 베들레헴 그곳에 말구에가 아기가 태어났다. 구주다. 너희들을 구원할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곳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주니까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즉시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그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유에 나신 방도 없어서 말구유에 말들이 먹는 먹이 그 통에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보고 경배하고 돌아가서 그 사실을 동네에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자,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고 하면 좋아질 텐데 좋아지진 않아요. 예? 오히려 더 교회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예? 비리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라고 하면요. 나부터 정직해야 돼요. 목사부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광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나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시대지 못하니까. 암흑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신 줄 압니까? 목자와 같은 사람들 찾고 계세요. 이번 이 성탄절도 교회에서 굉장히 합니다. 준비도 하고 뭐 굉장히 오늘도 예배드리는 굉장할 거예요. 소란스러운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소외된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오늘 또 오면서 프랑카드를 한번 봤어요. 낮은 곳에 임하시는 성탄이라고 이 뭐 안양 교회 그 기독교 회비에서 무슨 뭐 하는가 봐요. 낮은 곳으로 말 굉장히 좋죠. 주님은 어느 곳에? 낮은 곳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목자들의 마음속에 임해서 목자들은 그 현장을 가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현장을 본 사람들에게 뭔가 평안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목자들은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당시 시대가 그러니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본 그 사실 속에서 자기 심령 속에 뭐가 임했어요? 평안이 임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 성탄절을 통해서 왜 이런 성탄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올바로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다. 즉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속고 속이는 그런 곳이다. 오직 저 하나님의 나라만이 정직한 곳이다.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것이 자기 속에 오는 거예요. 저도 이 목사가 이 본문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바로 내 속에 지금 주님의 성탄이 임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 임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질 못했어요. 왜?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좀 그렇지 속된 얘기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큰 교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입만 쫙 벌리면서 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 떨어질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걸 성경을. 일용할 양식은 주시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그 현장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시련을 당합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내던짐을 받잖아요. 욕받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행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들에게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별의별 일 사람들이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 늘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자동차 운전을 해보면 말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막 끼어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 목사님이야 참겠지. 참기는 뭘 참아요? 저도 열이 오르죠. 머리에 뚜껑이 열리죠. 그랬다가도 이제 그 사람 착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우울증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잊어버리죠.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이 바꾸면 그러겠나.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아, 끼어드는 사람을 갖다가 못 끼어들게 막 달려가고 어떤 게 마음이 뭐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끼어든 사람 다 끼어들면 아, 당신이 얼마나 바쁘겠어?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이?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성격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저도 다혈질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저도 열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교회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별의별 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병원에 와서도 봉사하면서 별의별 일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 나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러죠. 편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나를 주관하고 계시냐. 성탄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33년 동안을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게 임하면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 병원에서 드리는 이 성탄절이 쓸쓸한 성탄절일 것 같죠? 그렇지만은 이곳에서도 환우분들 속에, 심령 속에 주님의 성탄이 임해서 참 육체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시겠지만은 주의 성탄이 임하면 편안이 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누가? 주님이 임재하면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병상에서 그 환우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 몸은 굉장히 아파. 그런데 기도해주고 같이 지금은 제가 봉사하면서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악보 같은 것도 하모니카도 연주해도 아코디언도 연주해드리고 다 그랬어요. 그러면 평안하시더라고요. 평안. 근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사건만 막 해가지고 주님 오셨다 하지 말고 그 성탄이 내게 지금 임하는 내 심령 속에
이 말구유와 같은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뭐냐? 성탄절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바로 성탄의 기쁨이 임재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져.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이루어지면요, 가족들도 다 평안해져. 문제는 나예요. 트러블,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러나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는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막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트러블만 있으니까 치유받는 거예요. 자꾸 치유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예요? 피스메이커.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가는 곳에 막 분쟁이 있는데 분쟁이 사라져버려요.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살다도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내나 남편이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뭐예요? 그거 뭐예요? 화해요. 예? 엊그저께 어느 예, 젊은 예, 여자분이 애를 안고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할 때는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한 6개월 지나면 어때요? 이제 티극태극해져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랬더니 눈막 까먹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매님이 남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물론 나한테 해줘서 고맙지만은 처음 만났을 때 양파처럼 그 원형대로 보세요. 양파를 갖다가 주부들이 자꾸 까재 끼면 맨 끝에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내가 처음 사랑했을 때 그대로 두고 보면 평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처음 봤을 때 그 마음으로 계속 그 상대를 본다고 하면 정말 아름답죠. 이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평안이 내게 지금 임한 그 상태로 믿음 생활 처음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때요? 행복한 삶이죠. 만난 사람들에게 뭐예요? 늘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축복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18년도 성탄은 바로 주님 내 안에 임하는 성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그 믿음의 관계를 갖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입니다. 평안을 서로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번 이 성탄을 통해서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진 거룩한 성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실 바랍니다. 한우분들을 잘 돌보시기를 바라고요. 성탄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에 성탄하신 주님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단상을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이제 제목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제 만난 젊은 청년은 희망을 주지 못한 우리나라를 떠나 이민과 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예측은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 미래의 충격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제3의 물결에서 제1의 물결은 인류가 농경사회를 이룬 것이며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이며 제3의 물결은 디지털 문화, 즉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 있는 신용카드, 비디오 게임, 은행전산화, 전자주택화,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하나로 결합된 프로슈머 등의 등장 및 기존 질서의 퇴조, 분권화 등 새로운 물결이 넘실고 있음을 증명할 거란 예측을 넘어 이제 제4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물결은 미래 충격에서 문화적 충격으로 깊숙이 파고들기에 지금까지 생활 방식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문화권 속으로 들어갈 때 격심한 혼란이 야기될 거라 예측합니다.
따라서 이런 개념은 미래 정치 문화는 현재와는 완전히 다르며 사람들이 그런 미래 정치 문화를 접하게 될 때 느낄 수 있는 충격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도 불확실함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매우 불행한 삶이겠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사방 막힘없는 뻥 뚫린 넓은 공간에 서 있습니다. 서쪽에는 바다가 보입니다. 동쪽은 높은 산맥이 펼쳐 있습니다. 북쪽에는 푸른 산림이 우거져 있고 남쪽에는 어울려 내려오는 강과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 당신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바라보며 서쪽 바다 너머엔 큰 낭떠러지가 있어 죽을 것 같고 동쪽 산맥 중령마다 사나운 짐승이 있어 무서워 불안하고 북쪽 산림 곳곳에 파충류들이 들끓을 것이라는 생각에 섬찟하고 남쪽 여울져 내려오는 강과 호수엔 사나운 악어떼가 우글거릴 거란 생각에 매우 불안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에는 영광, 땅엔 평화를 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를 안겨줍니다. 찬송가 122장 드리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방 가운 신도여 찬방 가운 신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분들, 그리고 이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